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온라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영의 세계에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점까지 같이 성령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브렉포인트에 이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돌파의 영역까지 이르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우고 상고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는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고 또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 어떤 기도는 또 그렇게 안 했는데 쉽게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을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아주 쉽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쉽게. 자, 성냥개비 하나를 분지를 때는 힘이 별로 안 들어요. 한 손으로도 분지를 수 있지, 성냥개비 하나. 성냥개비 두 개를 모았을 때 한 손으로, 그것도 아마 한 손으로 남자라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성냥개비가 점점 많아지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 동의하십니까? 성냥개비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자, 물도 마찬가지지. 물도 찬물을 집어넣어서 일정한 정도 끓여야 온도가 올라가야 물이 끓는 점으로 가는 거지. 자, 끓는 점으로 가면 뭔가 상황이,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브렉포인트 또는 브렉스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영이 롱타임 노시 오랜만에 얼굴 보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어떠한 결과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칙들이 존재함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돼. 자,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좀 성경의 법칙, 옛날에 배웠던 거 잠깐 리뷰하면서 몇 가지를 좀 점검한 다음에 오늘 좀 가르치려고 하는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아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읽는 구절인데 성경을 다 찾아서,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이러므로. 자, 이러므로 하셨는데 그 앞에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입으리라.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러므로, 자,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서로 죄를 고하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자, 패션 트랜스레이션 바이블은 좀 더 쉽게 돼 있어. 뭐라 되냐면 서로의 오펜, 자기가 실패했거나 죄를 졌거나 잘못했던 허물들을 서로 고백해서 acknowledge, 서로 아는 상태가 되도록 서로 나눠라. 그것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전제돼야 되는 거지. 내가 그런 걸 나눠도, 내가 그런 걸 서로 알려도 괜찮은 믿음이 전제될 때, 아까 15절에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연관시켜서 얘기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것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눈 다음에, and then, 그러고 난 다음에 and then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힘들었고 실패했고 좌절된 거를 서로 나눠서 이 사람의 사정이 어떠한지를 서로 인식하게 하는 게 첫째고, 그게 된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And then
패션 드레스에 그렇게 돼 있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뭐라 했냐면, 그러면 인스턴트리 즉시 치유가 임할 것이다. 이해돼? 즉시 치유가 임할 것이다. 그래놓고 다음에 뭐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으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도 의인의 간구라고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The effective,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fervent prayer, 아주 passionable,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누가? 의인이. 자, 의인은 결국 뭐야? 하나님과 관계니까 여기도 믿음이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효과적이고 열정적인 기도가 produce, 어떤 결과를 쉽게 낳게 한다. 자, 이런 뜻이.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봐요. 우리 기도가 효과가 없는 이유는 첫째,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도 필요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Holy Spirit, 자, 성령님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사정을 다 얘기하고, 성령님 물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이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분에게 다 알려지기를 이분이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래? 자, 기도란 단어 자체가 만남이란 뜻이에요. 파가, 만나다, 하나님과 만나다. 그럼 나를 모든 것을 아시는 분과 만날 때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아는 분에게 정직하게 다 오픈하고 어떤 변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당했던 아픔 전부를 다 나눴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야. 팀끼리도 이런 관계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치유가 급속하다. 그러면 이게 안 되고 내 마음을 100% 오픈하지 않거나 감췄거나 또는 왜곡했거나 다른 마음을 품었거나 그럴 때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시 나타나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 첫 번째 법칙,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Confess and Acknowledge야. 서로 고백해서 서로 이 상황을 서로가 정확하게 알고 인식할 수 있도록 나눈 다음에 그걸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효과가 있다. 그걸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즉시 효과가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나눌 거냐? 아픈 때는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 교회 리더를 청하라. 자기 머리 위에 리더를 청해야지.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 듣기 좋은 말,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다고. 왜? 의인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질서 속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 속에 오소리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소리티의 도움을 받으려면 여러분을 도와주는 여러분의 리더, 바로 위의 리더와 나눠서 정확하게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붙잡지 않으면 이런 것이 효율이 없고 효과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한번 가봐요. 호세아 5장. 전에도 이걸 너무 많이 읽었지만 호세아 5장 13절부터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자, 내 문제가 뭐고 내 아픔이 뭔지를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해.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성경의 선택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굴까? 예레미야 33장에도 뭐라 하길래, 일을 지어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서 행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야. 여러분이 어떤 걸 깨닫게 해주고 어떤 거에 부딪히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어떤 부분을 드러내서 여러분 자신이 몰랐던 사람은 그걸 알게 만들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주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고쳐주고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일방적인 토크가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게 나눠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해 갈지라도 건전할 죄가 없느니라. 깨닫게 해놓고 왜 탈취해 갈까? 깨닫게 해놓고 왜 우리를 들여 찢을까? 그것은 깨닫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하지 않고 거기에 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가봐 여기. 그래서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그림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 나라 법칙에 의해서 정해놓은 그 법칙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구해도 여러분 삶 안에 브렉스루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남의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 토하고 고백하고 재결할 때에 성경에 보면 엔덴이란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이 이날 오늘 아침 묵상 어제 묵상한 묵상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참 재미난 말이 해. 오케이. 주께서 너희에게 20절 30장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자, 우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해? 우리의 스승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감춰주지 않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서 그걸 다시 찾고 발견하게 하겠다는 것이지.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고 너희가 우편으로든지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가 내 뒤에서 말소리로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내가 나가라 하리라. 자, 하나님이 나에게 고생과 환난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The way 이것이 바른 길이라 하고 그런 걸 드러나게 했을 때에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허용한 모든 우상에 대해서 Away with you, take away me, 나에게서 떠나라, 사라져라 라고 말을 해야 And then 23절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이 없어. And then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겠다.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브렉포인트가 있는데 우상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난과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깨닫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에 대해서 떠나가라 나가라 여러분이 스스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and then 그러고 난 다음에 막혀있는 것이 우리에게 흘려나온다. 그러면 자 봐요. 어떠한 레벨의 파워가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레벨의 기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합당
상당한 레벨의 어떤 믿음이 따라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것이 브레이크포인트가 되지 않는다. 물온도 30도에서 라면 끓여 먹을 거예요? 라면 끓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생각이 어때? 그냥 찬물에 라면 넣고 스프 넣고 한 바탕 휙 저어서 물에 약간 불려서 불어 터지게 만든 다음에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든 어떤 요리랑 그렇게 될 수 있겠지. 그렇지만 물을 끓이게 하는 이유는 물을 끓이게 되면 뭔가 환경이 바뀐다는 것이지. 어떠한 일정한 레벨 속에 올라가야만 어떤 다른 레벨의 영적인 리얼리티, 영적인 실체, 영적인 파워가 우리에게 다운로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한번 봐봐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어떤 레벨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12장. 3절부터 볼까요?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이 나눠주신 어떤 메저의 페이스가 있다. 근데 이 메저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자라간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간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떤 씨로 주고 여러분이 그것을 키워서 레벨업을 시켰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레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 지난번에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한 걸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 기도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게 릴리스되는 하나님의 파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레벨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매저. 근데 이 분량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더 커질 때 더 커진 만큼 더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레벨이 어떤 뭐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모든 레벨이 이것만 레벨이 있는 게 아니고 죄도 어떤 측량할 수 있는 뭐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리미트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올 건데 4대 만에 돌아오는 이유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인계치 레벨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죄와 조악까지 쌓여서 어떤 레벨에 올 때 어떤 브렉스로 어떤 다른 레벨에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자,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가봐요.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읽어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큰 권능으로 여기 보면 큰 권능 그냥 파워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 great power 어떤 great power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레벨이 있어야 되고 더 great grace 큰 은혜가 온다. 자, 그러면 더 큰 은혜의 레벨이 있을 때 더 great power 더 큰 레벨의 능력이 임하고 더 큰 하나님과 관계의 깊은 레벨의 믿음의 분량이 됐을 때만 이것이 릴리스가 되고 그 레벨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상황 속에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성경에 어떤 레벨을 얘기하고 있어요. 레벨. 오케이. 빌립보서 와봐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알까지 이르고. 자, 우리말 성경 표현이 좀 재미없게 돼 있어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In my prayer that you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자,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점 더 많아져 more and more.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사랑이 점점 더 more and more 더 많아지면 discernment 분별력이 더 커진다. 자, 그러면 상대적인 비유라는 거예요. 사랑이 더 많을수록 분별력은 더 커지는 것이다. 그럼 사랑이 없을수록 분별이 안 되는 거지. 자, 사랑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될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판단 정죄가 가겠지. 자, 판단 정죄가 가면 분별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지. 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밸런스? 더 많은 사랑이 충만해지면 질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시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더 많아진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 오케이. 다음 또 고린도후서. 이런 표현이 성경 구절이 부적이 많아요. 고린도후서 9장 와봐요.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방법으로? 10절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사 먹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걸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심게 됐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비례하는 것이 잡아요. 어떤 레벨의 임계치에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떤 양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분량, 하나님이 정하시는 분량. 자, 과부의 엽전 두 편을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킹덤 메저, 하나님 나라의 측정법에 따라서 마음의 어떠한 분량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능력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도 따라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요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좀 더 이해하게. 이게 안 따라지면 여러분의 기도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마가복음 예수님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나사렛 가서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스스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자, 우선 예수님에 대한 것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견해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분이 전한 것이 처음 듣는 것이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모든 것이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줬어. 여기까지 좋아.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느냐?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순간 뭐가 없어지나? 기대감도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볼까요?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다 리젝트. 4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봐봐요.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믿음의 레벨에 따라서 더 많은 파워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더 크다면
더 많은 레벨의 파워가 릴리스 돼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not enough, 믿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임계치에 다르지 못하니까 더 많은 권능, 파워가 릴리스 되지 않는다. 그럼 저를 봐봐요. 기도의 레벨, 믿음의 레벨, 은혜의 레벨, 사랑의 레벨,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자 이 모든 것이 릴리스 되는 것이 디펜스온이다. 자 제한되어 있다. 자 그럼 봐요. 영의 세계에서 릴리스 되는 것은 실제 상황이다.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것이 우리 안에 더 나타날 것이고 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더 이너프 파워, 더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보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줘서 파송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자, 파송을 해서 나가서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누가복음 10장에 와서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한다고 너무 기뻐서 보고도 하고 실질적으로 경험했고 헤롯 왕이 제단에 나가서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죽은 사도 요한이 살아난 것 같아서 놀라서 두려워 떨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 그렇게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마태복음 17장 와봐요. 그걸까지 다 경험한 제자들이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변화산에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지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에 반응하는 분량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세 명만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편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냥 없는 사이에 이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데려왔어요. 특별히 간질병 걸린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걸 하질 못했어. 해결. 자 마태복음 17장 14절 자,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리포트하는 거야.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거야. 그럼 왜 못 고쳤을까? 간질이 떠나가기 위한 파워와 감기가 떠나가기 위한 파워가 레벨이 다르겠지. 여러분이 조금 아프면 타이레놀 하나를 먹을 수 있고 좀 더 심하다 보면 타이레놀 두 개 먹을 수 있고 이게 더 심하다 보면 레벨 높은 뭐 에드비를 먹는 사람도 있고 레벨이 다른 것처럼 영의 세계 실제 속에서도 어떤 이슈고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브렉스루하는 어떤 타이밍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량 가운데 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17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하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가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예수님은 그냥 꾸짖은 말 한마디로 get out 딱 하니까 끝났다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자 순종의 레벨, 믿음의 레벨,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레벨, 하나님과 평상시 관계하는 레벨에 따라서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릴리스되는 파워의 레벨, 어노인팅의 레벨, 계시의 레벨, 오소리티의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면 어떤 게 쌓이겠지 점점점점. 이렇게 기도가 모아 쌓아서 어떤 능력과 임계치를 갖게 되겠지. 그래서 기도에 관한 단어에는 낙심하지 말고
될 때까지 계속 부르짖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영적인 배틀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생기면 어디에 딱 갔었을 때 느끼는 프레셔라든지 어떤 사람을 기도했을 때 답답함이라든지 지금까지는 답답하면 여러분은 대개 그냥 물러서거나 그냥 놔버리거나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계속해서 싸워서 씨름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이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자,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21일이 딜레이 됐어요. 성경의 표현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대답을 줬고 답을 주라고 가브리엘에게 명령해서 바로 출발하고 떠났어. 근데 내려오는 와중에 영적인 배틀, 어떤 시스템, 어떤 사회 조직,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디멘션 차원의 세계 속에, 영의 실체 속에 장애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이 깨지는 데까지 미카엘이 도와줬어도 깨지는 데까지 며칠 걸렸어요? 21 days. 우리 피지컬 레벨에서 21 days가 걸렸다는 거예요. 교수 와서 얘기하자는 네가 기도한다고 엎드렸을 때 바로 명령이 떨어졌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라는 것이 필요해. 이런 것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발 옛날에 시골에서 저 물자세로 노래가 물 퍼낸 경험 있는 사람들은 좀 이해할 텐데 물로 발로 다 밟으면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물이 하나씩 들어가요. 근데 아무리 밟는다 해도 논 하나 채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밟기 시작하면 어느 땐가는 물이 다 채워져. 그러니까 물 다 채워지면 그 다음 논에도 대줘. 물꼬를 터서 그 다음 논에도 흘러가게 하고 해. 근데 시작은 항상 그 양만 돌아가는 거잖아요. 밀자세를 밟으면. 그러면 내 기도의 레벨과 내 믿음의 레벨과 내 기름붐의 레벨과 내 하나님의 인티머시의 레벨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어느 일정한 임계점이 이를 때 갑자기 뿜! 브렉스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각을 키워야 돼. 감각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돌파할 수 있는 레벨로 여러분을 테스트를 해, 자꾸. 그 다음에 처음에는 격려하기 위해서 쉽게 되게 해. 병도 쉽게 낫게 하고 어떤 일도 일어나게 해. 그럼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기쁨도 오고 재미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는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레벨을 높이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이 레벨을 높여서 영의 세계 속에서 넥스트 레벨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로 더 들어가고 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킹덤에 대한 그림을 이해하게 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나가 이해가 되고 왜 유니티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고 왜 언더 오소리티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움직이는 거하고 둘이 움직이는 거 달라요. 한 사람보다 둘이 하면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둘이 움직이면 두 배가 아니라 자릿수가 달라져요. 자,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하는데 두 명이 몇 명이야? 2,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영의 레벨 속에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할 때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셀피시가 되면 나 혼자밖에 생각이 안 돼. 그럼 나 혼자 아무리 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레벨의 영역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에 묶여있는 이 문제도 사실은 해결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위에 부어진 authority와 동역하는 거예요. 아까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나누고 나눈 다음에 기도할 때 즉시 힐링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나눈다는데 누구한테? 교회 장로들, 엘더들, 영적인 리더들. 왜? 오토리티 레벨이 다르고 기름부음이 다르고 하나님께 하는 인티머시 레벨이 다르고 다른데 이분 밑에서 같이 하게 되면 더블 포션이 되고 오토리티가 배가가 돼. 여러분이 쉽게 어떤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 하나님의 친밀한 계시도 더 쉽게 받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더 레벨업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이런 걸 해봐야 돼. 어떤 걸 할 때 브렉포인트가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씨름하고 싸우는 걸 배워야 돼. 야곱처럼. 야곱이 날이 새도 안 놓잖아. 자기 환도가 부러져서 절룩거리면서도 안 놔. 왜?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것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자기 이름이 바뀌잖아. 자기 이름이 바뀌고 완전히 체인지 되어서 릴리스가 될 때에 비로소 놓는 거지.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렇게 될 때까지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 지난 토요일 날에도 빌 존슨의 얘기를 여러분이 내가 보여줬을 거예요. 대가 지불. 그 교회가 뒤로 되기 위해서 성령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1,000명이 교회를 떠났다. 1,000명이. 그럼 생각해봐. 1,000명이 떠나면 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계속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때로는 거꾸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이슈든지 다윗이한 기도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 시편 139편, 아 8편, 아니 139편, 시편 139편.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시편 139편 끝절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럼 잘 봐봐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과 계획이 나에게 다운로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렉스루라는 어떤 브렉포인트가 여러분이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통과해야만 이 계획이 여러분에게 그냥 다운돼서 현실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자기 삶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의 성령과 거슬리는 게 있다면 그것이 장애가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아까 야고보서 5장의 기도를 보면 의인의 간구를 얘기해놓고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나와. 자, 엘리야에 대한 기도가 어떤 건지, 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뭐 7번씩 뭐 하고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1절. 갑자기 이렇게 나와.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이렇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요거 전에 갑자기 비가 안 온단 말도 먼저 하지. 비가 안 온단 말도. 나 누구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얘기를 해. 근데 비가 내린다고 해서 바로 가서 아합에게 와서 비가 내린다고 가서 바로 했나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비가 내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비가 내리려면
뭔가 아까 이사야 30장의 얘기처럼 모든 우상들을 나가라 라고 하는 어떤 일이 선행이 돼야 and then 비를 내린다.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뭐라 그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모아라. 갈멜산에서 전투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일을 먼저 보여서 불러 하나님이 직접 임하는 걸 보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우상 숭배자들 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자 뭐야 이게 클린업이지 먼저 청소하는 거지 먼저 하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도록 하는 패스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 패스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까 호세아에서 본 것처럼 마이 프레이스로 오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역사적으로 거슬린 게 있다면 역사적으로 이 부분을 돌파해야 되고 여러분의 개인 삶에서 했다면 개인 삶에서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냥 말로 그냥 립서비스로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야. 여러분이 영의 세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봐. 들어가서 한번 싸워봐.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일이 존재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남아있는 바이프로덕트가 여러분의 삶을 막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직접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해야 진짜로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여하게 되고 통회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느끼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구하면 다 용서해 준다더라. 물론 죄를 구하면 용서해 주지만 죄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그 레벨이 하나님의 마이 프레이스 하나님의 기준점에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점에 맞아떨어지는 영의 세계의 실체를 여러분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프로세싱이 반드시 필요하고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는 게 필요하고 파워의 분량도 올라가야 된다는 게 필요하고 인내의 분량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 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어떤 약속이 있냐?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어떤 no limitation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여러분에게 공급한다고 언약이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한적으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장애물 여러분이 남겨놓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열조가 남겨놓았거나 여러분 삶에서 남겨졌거나 얽혀진 모든 것들을 브렉스로 하는 파워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걸 계속해 돌파를 해야 돼요. 나무를 잘라서 큰 나무를 잘라서 넘어뜨리는 것도 톱질하는 사람이 그 넘어뜨리는 과정 가운데 이 톱질을 반복적으로 해서 어느 한 임계치가 돼야 나무가 넘어져. 맞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자꾸 하고 있냐면 도끼 한 방에 그냥 넘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이 어떻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믿음이 자라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그림을 알았기 때문에 프로세싱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영적인 배틀을 한 거예요. 비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을 다 때려 부셔야 비가 온다는 걸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가 올 거를 아합에게 말하라고 한 이유는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라는 걸 엘리야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레벨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자, 어떻게 알았냐? 그 전에 볼까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살려줬지. 근데 그 과부 아들이 갑자기 죽었잖아. 죽었는데 갑자기 과부 아들이 죽었으니까 엘리야한테 와서 난리치잖아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엘리야가 가서 기도를 해. 근데 몇 번 기도했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코와 코를 맞대고 브레스, 하나님의 생명이요. 목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목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됐어요. 네. 커서가 잘못 가서 자동으로 눌러졌나 봐. 미안해, 소리. 어디까지 알아들었어? 뭐, 엘리야 집에까지? 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몇 번 이 아이의 얼굴과 코를 대고 기도했어? 같은 기도. 같은 기도.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몇 번? 세 번 했어, 세 번. 그럼 엘리야가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돌아오게 하는 거죠. 죽은 게 부활하는데 나타나야 될 파워하고, 그냥 병자 고치는 파워하고 파워 레벨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레저렉션 파워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예수님도 레저렉션 파워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돼.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성령을 말미암아 죽은 것이 살려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거기에서 파워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세 번 그렇게 할 때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살아난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뭐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애가 가서 야 달리라고 일어나라 딱 한마디 해서 끝냈지만, 그만큼 이분에게는 파워와 오소리티가 더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우리의 삶 안에서 여러분이 왜 이것을 인내함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기름붐이라도 계속 하게 되면 기름붐이 쌓여. 이해하시겠어요? 아이압 쪽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옛날에 태백 기도원에 가서 토레이 신부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날마다 예배를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르다는 것을 하나님 나한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줬어요. 나는 가면 특별한 어떤 깊은 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뭐가 굉장한 다른 스타일의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나 지극히 그냥 단순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얘기로 기도를 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남이 많아. 그 이유는 잘 봐,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올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된다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이고, 이 영광을 보면 성경 표현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간다. 분명히 레벨업을 말하고 있잖아. 하늘에 어셀스 할 수 있는 레벨업을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으로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했다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드리며 커뮤니언, 어떤 배틀, 씨름, 야옥 같은 그런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성경의 그림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반드시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 삶 안에 심어지기 위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의 파워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밀릴 수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비가 내린다 했기 때문에 아보고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딱 선언했지만, 선언했는데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여봐 여러분, 맑은 하늘에 해가 쨍쨍 쬐는데 아합은 하나님 말씀 하나 근거로 큰 빗소리가 있다고 선언했어. 영으로 듣는 거야. 큰 빗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7번을 기도했어.
이해하시겠어, 이 그림?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한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해 가면서 그런 것을 경험해 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와 계시들이 레벨업을 갖는다. 더 큰 레벨로 점점점 자라간다는 것이. 이해하시겠어요? 자, 사단이 이 법칙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회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만 되면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 여러분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보치지 못하고 디스트랙션을 자꾸 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고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어지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을 얘는 알아. 얘는 하나님 보좌에서 있어서 그 영광이 뭔지도 알고 그 기름부음이 뭔지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안다고. 그래서 그거를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해하시겠어요? 자, 말씀 묵상을 가지고 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거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의 브렉스루, 이런 류의 사인 원더 미러클, 이런 류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라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의 제너레이션이 바뀌고 여러분 삶 안에 어떤 문제들이 바뀌고 새로운 어트모스피어,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 새로운 하나님의 치유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효과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법칙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봤으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니까 더 이상 능력이 나갈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고 포기하고 딴 데로 가버렸잖아. 자, 똑같은 법칙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믿음으로 취해서 그것이 내 삶 안에서 배가가 되고 점점점 배가가 되고 점점점 깊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받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돌파가 일어난다. 내가 처음에 신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귀신 들린 아이를 딱 대면해서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 아이에 들었는 귀신이 나를 비웃더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딴짓거리하고 별의별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작심을 했어. 나는 어려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딜리버런스 하는 걸 옆에서 많이 보고 도와줬거든. 그 사람들 도망가는 걸 못 도망가게 막아주고 이런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걸 나는 그냥 알고 있었어요. 될 때까지 내가 선언했어. 너 오늘 잘 만났다. 너는 오늘 이 아이에서 더 이상 잊지 못한다. 너는 오늘 인자 만났다. 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될 때까지 선언했는데 약 한 시간 정도 씨름한 것 같아. 한 시간 정도로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나가냐면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고 헥 하고 나가버리더라고. 그런 현상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중국에 가 사역할 때도 아예 입이 쫙 벌어지면서, 여러분이 입이 정상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턱 사역하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냥 입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턱뼈가 빠지는 것처럼 벌어지는 입, 그러면서 어떤 펑 소리를 하면서 빠져나가는 것도 보고. 자, 영의 실체다.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근데 잘 봐요. 예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파워고 오소리스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게 선언되고 선포되면 그 자리는 반드시 브렉스루가 일어나는 놀라운 장소가 되는 것이다. 동의하시겠어요? 이번 주가 패스오버고 오라오는 주일이 부활절인데 이 일주일 동안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집에 역사하길 바래. 여러분이 아까 패스오버란
폐색이란 단어가 입으로 말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입으로 말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하고 여러분 가족에게도 말하고 여러분 사는 지역에도 말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로 말하고 믿고 찾고 하게 되면 그렇게 일이 일어난다. 잘 봐요 이거 얘들아.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아주 옛날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시골에 할아버지 장로님이 목사님 와서 이 설교를 하니까 자기도 직접 해보겠다고 자기 앞산에 산이 있는데 그 산 보러 새벽기도 끝나고 오면서 맨날 산아 바다로 가라 산아 바다로 가라 계속해서 했대. 그게 한 십몇 년 걸렸는데 어느 날 국가에서 국토개발계획이 발표돼가지고 그 산을 깎아서 바다에 간척제다 다 메우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그 산이 다 깎아지는 걸 경험했어요. 이게 시골 할아버지 장모님이 실질적으로 경험한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동의하셔요? 타임 프로세싱. 하나님이 타임,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것들이 쌓아져 가면서 파워 레벨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브렉스루 레벨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계시되고 나타나는 것이 더 레벨업되고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겠습니까? 아주 심플한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 성경에 이렇게 매저라는 것이 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측량할 수 없는, 한량 없는, 제한이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누구의 말을 하나니?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을 하나니? 세상에 대해서 빛으로 하나님 말을 말하고 믿고 선언하고 그렇게 될 것을 찾고 선포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스미스 이글러스라는 아주 오랜 역사 속에 있는 믿음의 힐링 사역자가 있어요. 이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건데 어떤 임산부의 그 아파서 온 임산부의 배를 하나님의 주먹으로 때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퍼블리컬이 임산부 배를 주먹으로 쳤어. 사람들이 볼 땐 크레이지지. 이거 병 안 나면 이제 폭행죄가 되고 문제가 돼. 근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라고 하니까 했다고. 근데 그 자리에서 병이 난 거야. 내가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병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배를 때렸던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나 멕시코 가서 한번 해본 적 있고 필리핀 가서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멕시코 가서 귀에다 손가락 꽂고 예수님처럼 손바닥 손을 입에다 대고서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하라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만 하는 거야.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왜? 성령이 시키는 일은 백발백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과 교제하는 걸 배우고 믿음으로 싸워가는 걸 배울 때에 자츰자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많은 일이 여러분에게 늘릴 수 있을 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셔요? 이번 패스오버에서 펜티코스트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번에 펜티코스트는 메가 펜티코스트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다 손 들어봐 이렇게. 할렐루야. 오케이. 주 예수님을 축복해요. 이렇게 서로 나눠보세요.